그레이 씨의 첫 번째 개성은 일단 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그레이 씨가 아주 흥이 많아요. 멤버들이 네 명이 다. 그래서 항상 조용히 좀 해!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데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잘 조화시키는 약간 그런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그레이 씨는 2017년 6월에 데뷔한 여성 4인조 걸그룹입니다. 일반적인 걸그룹이라고 하면 아름다움, 귀여움 이제 그런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컨셉을 구상을 하는 차에 사실 처음에 1집 잔이고고라는 곡으로 데뷔를 할 때 70년대, 80년대 영상을 많이 메이킹을 찾아봐서 약간 특색을 갖춰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앨범도 동화 같은 이미지로서 두 번째 앨범을 했었던 거고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앨범까지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기존의 걸그룹과는 확실히 다른 컨셉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부분에서 그레이 씨만의 색깔에 맞게 맞춰 나가는 구조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끼리끼리는 좀 더 리드미컬한 동작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썼고 그리고 타 장르에서 다른 걸그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보깅 장르가 이번에 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. 데뷔곡이나 캔디 같은 경우와 완전 정반대 곡이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댄스 브레이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되게 이번 거 되게 신선한데 저희가 이제 이번엔 또 더 잘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안무를 주더라도 아이들 특유의 좀 상큼함과 발랄함이 있어요. 그리고 애들이 다른 걸그룹들보다 훨씬 더 리드미컬한 그리고 더 파워풀한 안무들을 더 잘 소화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또 협동심이 좀 좋아서 어느 동작들을 가져다 줘도 칼군무를 완벽하게 맞춘답니다. 온몸이 떨려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작곡가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환경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혜지 언니가 진짜 많이 도와주는데 진짜 녹음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. 저희가 항상 싱글 앨범으로 나왔었어요. 항상 그래서 그 수록곡에 이렇게 발라드 멤버들끼리 하는 발라드 곡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것도 도전해보고 싶어요. 저희 신영이가 원래 그레이 씨의 랩 담당이었었는데 이번 끼리끼리 활동에서는 보컬로 조금 많이 보여드렸었어요. 랩부터 시작해서 노래까지 저희 신영이가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.